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칙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칙지사를 품고 있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학면입니다. 대학면 바로 주변에 오늘은 숨어있는 맛집,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사랑하는 그러한 식당을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오미가니 식당입니다. 사실 경상도 말을 아시는 분들은 이 사투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오미가미가 무슨 뜻인지 스뜻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 양반입니다만은 오미가미가 오면서 가면서 그러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어제 와서 보고 먹어보고는 너무나 숨어있는 이 맛집을 소개를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집을 소개를 올릴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미가미 식당을 숨어있는 주민들이 숨어있는 맛집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부는 식당이 지금 이미 주문을 받고 이렇게 반찬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구조가. 그리고 이곳은 메뉴판이 이렇게 TV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식이 8,000원입니다. 우리들에게 정식을 제공하는 그런 식사 메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집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르게 이것도 살펴보시면 이 주전자가 물병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밥이 한 그릇이 그냥 추가로 덤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푸근함을 시골 전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식당 보입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비타민C를 공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미역입니다. 미역 무침입니다. 바다 향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이 아니라. 반찬 간도 딱 짜지도 않고. 반찬 간이 딱 맞습니다. 집에서 먹는 반찬과 똑같이 조미료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맛이 납니다. 고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굵습니다. 맛이 싱싱하죠? 네,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싱싱하게 아주 살아있습니다. 무채 조림도 아주 진짜 맛있어. 요즘은 여느 식당을 가게 되면 대부분 이 김치를 중국산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이곳은 와서 먹어보니까 손수 담은 김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가게 되면 김치만 먹어보면 그 집 식당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가까이서 지금 보여주세요. 가까이서 보여주게 되면 김치가 아주 이게 직접 담은 김치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 숙도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밥 한 그릇 금방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밥, 한 그릇을 네. 그 덤으로 준 것까지도 전부 다 먹을 그런 맛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도 고기 생선구이도 생선구이 전문점에서 해주듯이 아주 맛깔나게 잘 구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먹었던 게 뭐죠? 가자미. 예, 가자미. 가자미도 어제 그랬는데 오늘도 구워준 게 먹어보니 맛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손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식사 중인데도 금방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금방 한 그릇이 금방 똥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또 한 그릇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모든 반찬들이 맛있어서 그 사장님이 여분으로 준 한 그릇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 덤으로 주신 고추무침과 시금치입니다. 아 너무 맛깔스러워서 더 추가로 더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밥을 다시 더 먹어보도록 생선도 일일이 하나씩 뜯어 먹어봐도 굉장히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반찬을 거의 다 통냈습니다. 통내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먹고 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간 테이블과 옆 테이블 식사를 하고 간 테이블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 어르신께서 고양이 밥을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미감이 사람들이 이 식당은 점심 식사만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빨리빨리 분주하게 빨리 움직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랑 똑같은 그러한 그 기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로가 내가 빨리 먹고 빨리 비켜줘야지만이 다른 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시골의 전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미가미 식당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사장님 말씀도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4월 이후부터는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것도 반찬과 밥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찬이 거의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적어도 두 가지 정도가 반찬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고 4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밭에서 하고 있는 농장 이런 곳들에 포도밭 이런 곳들에 음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모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방문하면 우리가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은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 반찬이 떨어진다든가 밥이 다 소진되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 손님보다 일단은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하니까 시간을 12시 이전에 일찍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